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황설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긴장할까봐 메모를 좀 해놨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당대표 경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20대 남성 지지층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의 문제는 20대 남성이 아니라 20대 여성인데요. 20대 여성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 20대 여성 지지자 비율은 지금까지 한 자릿수 8%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거대 양당 모두 지지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20대 제 친구들과 제 20대 여성들은 정치적 난민이라고까지 비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번이 뿌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표심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20대 남성 위주의 표를 얻는 것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승자박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갈라치기로 국민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분열케 만드는 것은 저열한 방법입니다. 갈라치기보다 사회 양극화, 주택난,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 등 보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20대 여성 지지율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에 대해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제가 항상 놀라는 게그 저희가 20대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을 2018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비교해 보면요. 그때부터 이미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선거에서 14년 선거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여성과 남성의 지지율 격차가 차이 나기 시작한 건 맞고요. 그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지지율이 같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저희가 뭐 배척한 것처럼 가끔 이제 오해받기도 하는데 여성의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하태경이랑 제가 이런 걸 했다 하더라도 뭐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다라든지 남성에게 이익을 주다라는 발언을 한게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상의 문제로 할당제와 같은 아까 말했던 결과의 보정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만들기 위한 어떤 보정이 더 옳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게 이제 저희에게 반대하시는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뭐 여성 혐오자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또 그런 게잘안 먹힌다는 거 알고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오해는 많이 불식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성장이 굉장히 정체됐습니다. 성장이 정체됐다는 거는 옛날에 영국의 대처 총리가 노동당이랑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좀덜 가진 분과 더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같이 성장하는 경우에는 좀 그래도 불만이 덜합니다. 이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고 위에 좀더 빨리 간 사람의 오늘도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덜한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결국엔 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치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습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이 남성이고 절반이 여성인데 남성이 잘 되면 여성이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 안 되면 여성이 잘 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문화 자체가 성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분배할까를 남녀 갈라치기, 가진 자덜 가진 자 갈라치기,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갈라치기, 이렇게 갈라치기 시도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성장에 대한 믿음, 내가 올라가면 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좀더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 드렸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